이것이 승부다.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 2부 시작입니다. 4국과 5국. 오늘의 이제 메인 요리가 되겠는데요. 네, 근데 워낙 초반에 지금 진을 다 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정말 기대되는 후반 매치업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좀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철환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이, 일지명끼리의 대국이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1국을 볼 기회가 없었네요. 네, 안주영 선수, 박재근 선수의 장고 대국인데요. 네. 팽팽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 타이밍상 네. 이 1국 장고 대국을 많이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오늘의 메인 카드, 이영구, 최철환. 두 선수 모두 KB리그에서는 엄청난 승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적은 이영구 선수가 좀 더 좋고요. 네. 상대 전적은 최철환 선수가 많이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윤찬희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4국입니다.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 홍성지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인데요. 홍성지 선수가 흑입니다. 네, 지금 화성시 코리오의 뭐 거의 실질적인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30초. 윤찬희 선수는 좀 초반 그 출발 자체는 네. 네, 기대보다는 조금 성적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자, 이 바둑은 저희가 워낙 그 유수양 선수와 박정환 선수 판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요. 네. 이 바둑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됐어요. 자, 이 초반이 이제 초반이 아니고 중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드는 과정인데요. 초반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따라가 보고 이영구 최철환 선수의 바둑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네. 하나, 둘, 셋. 자, 바둑은 네. 홍성지 선수의 흑번이고요. 네. 자, 초반에 진행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굳히니까 중국식의 포석을 두었고요. 백중국식. 네, 네. 보통 저렇게 소목으로 붙여져 있을 때는 사실 중국식을 두지 않는 예. 건데 예, 오늘은 저 중국식이 나왔고요. 초반에는 중국식 포석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네. 예, 바로 삼삼 들어가는 정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보통은 흑과 백이 좀 바뀐 모양으로 눈에 익숙한데 그렇죠. 지금 네. 백으로 저 모양이 나오니까 약간 낯서네요. 자 이러고 바로 오니까 양쪽에서 30초, 하나, 어떻게 보면 대형 정석이 두 군데서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다섯, 초반에 진행이 여섯. 판이 많이 정리가 됐고요. 예. 결국은 싸움은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윤찬희 선수가 이제 침투를 했습니다. 네, 공격을 홍성지 선수가 하는데 네. 뭐 홍성지 선수는 원래 이렇게 돌을 잡는 공격 스타일이 아니고요. 예. 균형 감각이 정말 뛰어난데 지금 이 바둑에서 보이지만 네. 잡으러 가는 척하면서 지금 우변 쪽이 정말 네. 엄청난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네요. 자 걸쳐가니까 이 붙여간 것도 역시 그 중앙 대마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 수법이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3, 흑이 네. 좀 주도권을 5, 잡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자 이 급소가 아주 아. 좋았고요. 지금 실전에 결국은 백이 끊어지는 약점 때문에 좀 악수 교환들을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연결이 전부 다 됐어요. 네. 백이 아, 흑이요. 그리고 예. 치받는 형태 지금 한 칸 뛰고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실전에 진행이 좀 더 됐는데 일단 우변의 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흙이, 이렇게 교환하니까 흑이 늘고 백이 좌변도. 네, 지금 여기를 백이 날일자로 이쪽을 두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씌워가고 하나, 네, 치받아 가니까 셋, 이곳을 하나 교환을 네, 해두고 네. 다섯, 네, 늘고 여섯, 일곱, 한 칸을 떼어온. 네, 거기까지 네, 진행. 여기도 지금 이쪽을 움직였네요. 이렇게 네. 진행이 됐는데 네. 자 일단. 그리고 계속 틀어막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 바둑은 홍성지 선수가 조금 우세한 흐름으로 좀 바둑이 보입니다. 네. 네, 우변의 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중앙 쪽, 상중앙 쪽에 흙이 좀 열보 보이는데 그쪽은 시달리면 안 당할까요? 아, 이곳에 이곳 형태요? 예. 여기인데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늘어야 되는데 예. 백이 흙이 언제든지 여기 느는 게 선수고요. 네. 예, 여기를 늘게 되면은 결국은 백이 받아야 되니까 아, 예, 한 집이 나 있거든요. 네. 중앙에서 사실상 살아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상변과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흙이? 여덟,
아홉. 아 상변이요? 예, 상변 네. 쪽도 조금 열버 보이긴 한데. 네, 여기가 이제 예. 정리가 되겠죠. 실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실전 화면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실리 확정가가 일단 네. 여기가 몇 집입니까? 이게 쭉 그 돌아온 집이 예. 물론 아직 여기가 약간 맛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실리가 크죠. 백도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백집도 엄청나고요. 백집도 엄청나게 되네요. 예. 셋, 넷, 다섯,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덟, 확실히 아홉, 또 흙이 좋다고 보기 또 어렵네요. 예. 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두 선수 모두 있습니다. 저희가 집이 얘가 쭉 돌아간 게 대략 55집 정도 되고요. 네. 여기가 7집이니까 62집. 여기까지 한 65집 정도 흙이 나 있네요. 네. 근데 백도 여기 지켜지면은 이 집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것만 60집이 네, 넘는데요. 여기도 60집 정도 되네요. 예.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흙이 그렇게 막 좋다 예, 이거. 여유 있는 형세가 예. 아니네요. 빡빡하게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쪽 약간 여기도 걸려 있고요. 예. 한 칸을 띄었습니다. 뭐 거의 이 바둑에서는 마지막 승부처 같습니다. 지금 네. 다른 데는 별로 남은 곳이 없고요. 네. 여기가 집이 형태가 이 형태로 이쪽으로 백이 다 막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현우 개설위원은 흑백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흑 쪽이라는 이야기죠.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이제 막 막고 호구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있거나. 네. 30초 하나 승부처입니다. 네, 여기는 이어서 셋, 두겠네요. 왜냐면 넷, 호구쳐도 다섯, 어차피 막는 게 선수라서 여섯, 끊는 게 있죠. 아. 그 의미가 없어요. 예, 네, 괜히 호구치면 단수를 하나 더 막기 때문에 예, 그냥 있는 것이 있는 거고요. 아, 거기까지 지키고요. 네. 다 지키네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이런 데 들여다보면은 흙도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홍성재 선수는 너무 자신 있게 네. 예, 두는데요. 흑돌이 이곳이 잡고 오면 여기도 지금 아직 걸리고요. 그렇네요. 이곳이요. 예. 그리고 30초, 이쪽도 걸리지만 이 중앙에 쭉 이어져온 이 돌도 네. 그것도 걸리고요. 100% 네. 살아있진 않아요. 예. 아, 여기서 거길 둡니까? 그렇다면 넘겨주고 중앙 쪽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요? 네. 중앙을 연결한다면은 뭐 쉽게 둔다면은 뭐 붙여간다거나 반대쪽으로 밀어간다면요? 이곳을요? 네. 30초 그냥 그쪽만 부서도 집으로는 세,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까 네. 계가로는 다섯, 여섯, 여기 일곱, 이제 날일자나 여덟, 네. 욕심을 한껏 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음에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된다 이거죠. 뭐 자체로 득이라는 얘기요. 받아만 주면요. 아, 그렇다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중앙을 먼저 이런 데를 둘 수도 있죠. 들여다보거나 해서. 여기 흙도 지금 약간 걸려있잖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받아주면은 여섯, 일단 자체로 일곱, 일단 받기가 정말 여덟, 싫은 형태거든요. 아홉, 열, 자, 여기서 시간 사용합니다. 남았습니다. 마지막 줄기 들어가는데요. 홍성지 선수의 도발입니다. 일단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기는 싫습니다. 아, 여기가 쉽지 않네요. 뭔가
이 약점을 끊어가고 싶은데 네. 이게 백도 여기가 보면은 네. 완전 촉촉수예요. 단수치고 먹여치고 여기도 먹여치면은 다 촉촉수라서 네. 수가 둘, 정말 없습니다. 셋, 이러고 그냥 뒤에서 메꾸면 네. 오히려 백이 잡히죠. 네. 일곱, 여덟, 아홉. 자,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러면 여기를 끊으면 어떡하죠? 이걸 끊으면 잡는 거는 이렇게 세 점이 잡히면은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변 다 잡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상중하. 잘 안 잡을 것 같아요. 안 잡히나요? 네, 여기도 터져 있고 이쪽도 터져 있어서. 예.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만 정리되면은 메인 카드로 가겠습니다. 백이 그렇다 버티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중앙은 백이 뭐 잡아서 살아는 가는데 예. 여기 다 깨지잖아요. 이거는 뭐 여기보다 훨씬 크죠. 예. 백은 지금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 세 점을 잡은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가 예. 결국은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여기가 예. 남았어요. 예. 이제 백이 여기 다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도 이제는 두터워요. 두터우니까 이곳을 뛰어들면은 이게 또 죽진 않는 형태란 말이에요.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이러면 또 모르겠네요. 여기가 아까 집이 다 된다고 봤을 때 얘기였고. 예. 일단 윤찬희 선수의 이 넘어가는 판단은 나빠 보이지 않네요. 네. 네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여기는 여기만 모양만 보시면 이건 절대 잡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쉽게 그냥 날짜만 들어가도 그냥 거의 수가 나는 형태고요. 네. 30초 하나, 둘, 자 여기서는 셋, 넷, 다섯. 일단 여섯, 정확한 형세 일, 판단이 필수네요. 여섯. 선택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안, 사는 거는 이렇게 두고 날일자가 제일 쉬운데 근데 이 형태는 이렇게 사는 거는 질 것 같아요. 이러고 살긴 하는데 이 정도라면은 여기 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정말 쉽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이렇게 뭐 여기는 하나, 둘, 붙여가거나 셋, 해서 네. 흙 걸리고 다섯, 네, 이건 좀 살아가는 여섯, 형태가 되죠. 네. 여덟, 아홉. 자 이렇게만 개괄을 해보면요. 집이 많이 줄긴 했네요. 한 60집 정도 되고요. 네. 백은 50집. 예, 50집. 네, 50집 정도. 흙이 둘 차례니까 흙이 좀 남는 것 네, 같아요. 흙이 편한. 백은 여기서 날일자가 아니고 네. 여기를 둘 수 있으면 네. 너무 좋겠는데 네. 이거는 반발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날짜 갑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이거는 그래도 흙이 약간 이길 것 같아요. 막아서. 홍성지 선수가 또 균형 감각, 형세 판단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굉장한 낙관파 기사긴 해요. 예. 근데 그런 예전에는 역전패가 굉장히 많았던 기사인데 예. 최근에는 또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 자 여기는 흙이 역으로 느는 게 싫기 때문에 해놓고 이 꾸짜는 지금 건너붙여서 이게 차단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2의 2 자리로 네, 넣는단 말이죠. 총 이렇게 많이 두죠. 다섯, 여섯, 이 꾸짜에 하나 젖혀놓고 약간 어려운 애매한 데가 있네요. 이 꾸짜를 가서 건너붙여주면은 이걸 먹으면 돼요. 한 점을 네, 이렇게 따내면서 이거는 오히려 백이 괜찮죠. 이렇게 젖혀 살기 때문에 예. 선수로 삽니다. 꽃자가 더 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도야 막을 때 이쪽을 이어서 살 수 있으니까 네. 좀 득이죠. 아까 이렇게 된 형태보다 네. 여기가 흙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꽃자를 두면 흙이 건너붙이는 셋, 게 아니라 네. 백이 그냥 다섯, 찝어서 여섯, 두는 게 좋네요. 일곱, 여덟. 네, 굿자를 뒀어요. 네, 이제 그냥 찝으면 이제 좀 다른 게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젖혀서 잡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죠. 예. 젖히는 맥점으로. 그렇다고
1로 연결하자니 그때 이제 꽉 막으면 그건 선수네. 네, 백이 뭐 양쪽을 당하는 게 있으니까. 예. 잠시 보류. 일단 큰 곳을 뒀습니다. 네, 여기는 뭐 끊으면 수니까 지켜야 되고요. 제가 이영구 선수와 최철원 선수 봐도 흘끔 보고 왔는데요. 아직 20수도 진행이 안 됐고 아주 평범한 포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닥 조금만 더 보죠. 네. 조금만 더 보면 확실히 형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끊어서 아, 이건 수죠. 도저히 손전이 안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지켰고요.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보겠습니다. 아, 이쪽을 두질 않네요, 아예. 선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선수가? 선수라기보다는 일단 자체로 크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젖혀서 두는 것 자체가 큰데다가 예. 역시 대마가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여기는 선수가 돼도 후수한 집밖에 없고요. 홍성희 선수는 이겼다. 네. 거의 특유의 지금 이겼다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몰아가는 게 상변의 흙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미연에 좀 방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백이 이런 거를 함부로 못 하거든요. 아, 네. 이런 데나 이런 데를 했다가는 네. 중앙이 백대마가 못 살아 있으니까. 예. 그렇죠. 여기 이쪽 흑돌에 대한 오히려 응원도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됐을 때 네, 이건 젖혀서 빠지는 것과 젖히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만 보면 젖히는 게 좀 난데요. 예. 대신에 이제 이걸 입구자나 늘어야만 여기가 확실하게 선수가 됩니다. 30. 네. 나와서 끊는 게 있죠. 네. 이게 젖혀져 있으면 네. 입구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젖혀져 있으면 여기가 선수가 안 되죠. 네. 지금 입구자는 선수인 거죠, 지금. 지금은 이제 당장도 둬야죠. 네. 당장 끊어지면 이때는 일로 둬서 한 점을 버리면 네. 잡힙니다. 자, 선수입니다. 백은 뭐 끊어놓던 거 그냥 있던 예. 거 하면 이걸 지키겠죠,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러니까 홍성재 선수는 공격을 하면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 점을 때려서 두네요. 네. 그래서 백으로 하여금 이런 거 두고 이런 거 빨리 치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아, 예. 살아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하겠다는 아. 얘기입니다. 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대표 팀들은 이 바둑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좀 확실한 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측을 또 한번 해볼까요? 미세합니까? 네. 자, 미세하답니다. 네, 그래도 홍성재 선수가 약간 좀 붙어. 근데 윤찬희 선수 마무리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그렇죠. 그 후반 강한 기사고요. 그럼 이 바둑은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미세한 53대 47이라는 거는 뭐 5대 5란 얘기죠. 크게 의미 없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데요. 네, 정말인가요? 저는 약간 의심이 되는데요. 저 여기는 후수한 집이 하나 나 있고요. 백이 완전히 두면 집이 나죠. 네. 여기 잡는 거. 아직 흙이 다음에 이곳을 치받고 잡으러 오게 되면 좀 확실히 못 살아 있어요. 좀 기분이 하나, 나쁘죠. 네. 또 그쪽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구까지 갑니까? 네. 살았죠. 이거는 이제 거의 살았습니다. 네. 한 집과 중앙이 거의 뭐 완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백인 흙도 약간 이제 좀 얇은 게 예. 이런 데가 굉장히 얇아요. 들여다봐서. 뭐 이렇게만 잡혀도 사실 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건 뭐 뚫고 나오면 어느 한쪽은 지금 잡히는 형태고요. 지금 일단 여기도 백이 다음에 넘어가게 셋. 되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넷. 좌중앙 나릴자도 빨리 해야 여섯.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곱. 네, 여기는 뭐 하나 선수할 수 예. 있겠죠. 여기서 홍성희 선수가 이 넉을 먼저 갔는데 여기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만 봐서는 약간이라도 홍성재 선수가 남는 바둑인데요. 네. 좀 얇아요. 이쪽이 지금. 지금 그리고 또 두 대국자의 상대 전적 딱 한 차례 든 적이 있습니다만 윤찬희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홍성재 선수는 지금 윤찬희 선수에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한 판 뒀지만요. 아홉.
그리고 또 윤창인 선수가 요즘 상승세예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디 인터넷 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사실 윤창인 네. 선수가 이 바둑리그 지명되기 전에 네. 그 GS 칼텍스비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네. 엄청난 성적을 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3지명으로 지명이 됐는데 아, 4지명이죠. 네. 근데 이 선수가 바둑리그 들어오면서 8연패를 당했어요. 예. 네. 바둑리그에서도 계속 연패를 당하면서 근데 예. 바로 전 라운드에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바둑리그 첫 승, 그리고 예. 본인 개인적으로 8연패를 또 끊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다가 아주 안 좋았다가 예. 지금 그나마 지금 약간 예, 연패를 면한 상황이고 만약 이 바둑을 이긴다면은 홍성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은 완전히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홍성희 선수는 지금 바둑리그 전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패점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결국은 빈상각으로 집으니까 이게 집으로는 네. 좀 손해봤어요 윤창희 네. 선수가 그냥 여기 뒀으면 잡히지 않 이 네, 네. 입구자로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수를 잡았다는 게 중요한데요. 네. 선수로 뭔가 다른 데서 큰 득을 보지 못하면 이건 손해봤습니다. 네. 흑집이 많이 생겼네요. 여기는 지금 어딜 둬도 후수예요. 자, 폭을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노리는 걸까요? 윤찬희 선수 대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가 둘, 선수가 셋, 되고요. 일단. 네. 다섯, 여섯, 일곱. 이건 뭐 정확하진 여덟, 않네요. 확실하게. 아홉. 국가대표가 미세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다시 개괄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대략 35집이고요. 네. 이게 넘어가서 집이 좀 늘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13집 정도. 여섯, 네. 일곱. 여덟, 열다섯, 아홉, 열여섯, 열여섯. 정도. 그럼 쉬운 하나입니다. 네, 쉬운 하나. 정말 빠르게 도네요. 예, 준비했다는 거죠. 네,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윤찬희 선수 얼굴이 좀 붉게 상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그건 거의 이상한데요. 이게 왜 미세하죠? 70집 정도 나는데요, 흑집은. 예. 글쎄요. 네. 왜 미세하다고 했을까요? 끝내기 승부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세, 기회를 주고 넷, 싶습니다. 다섯, 네. 여섯, 자, 일곱, 국가대표팀 여덟, 들으셨죠? 네. 예. 이현우 개설위원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답니다. 정확한 형태. 네. 뭐 여기는 찝는 게 선수라서 네. 아, 그러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뭐 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미는 거 선수. 이렇게 되면은 선수로 사네요. 살았죠. 여기 집이 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 이런 데 연결하면 이쪽이나 이쪽에 연결하면 되죠. 네, 여기나 뭐 이거 연결해도 아, 이건 홍성희 선 윤창희 선수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 가지고 네. 오히려 악수만 됐어요. 오히려 홍성진 선수가 지금 유도하고 있었어요. 좀 들여다봐.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풍선 바로 두죠. 네, 이거는 마지막 하나 좋습니다. 둘, 지금은 셋, 넷, 집으로는 윤창희 선수가 다섯, 어떤 득을 보지 다섯, 못하면 지금 집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거의 변화가 없네요. 여기 있는 순간 마지막 끝내기는 이곳과 이곳이 지금 맞복입니다. 네. 백이 이쪽을 좀 선수가 안 되죠. 백이 두는 것도요. 집만 보면 여기가 약간 크죠. 네. 호구 치는 게 득입니다. 네, 이제는 젖혀서 막지는 못하니까. 네. 뭐 막을 하나, 수도 있겠지만 둘, 어쨌든 막은 패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양보하면 이제 두 집 차이가 나죠. 일곱 여덟 아홉. 집도 크지만 요 대마도 좀 노리고 있는 거고요. 네. 아, 여기도 약간 기분 나쁘네요. 백이 이렇게 두고 찝었고 이쪽을 찝어버리면 여기는 후수한 집이고요. 네. 여기 막으면 끼워서 집이 안 나죠. 네. 네, 이렇게 끊어서 셋. 어, 네. 기분 나쁜 다섯, 맛이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줄기 하나 사용하면서 마지막 줄기 갑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중앙을 계산이 정확하다면 이곳에서 두겠죠. 여기 정리하고 이곳은 안 두더라도요. 네. 중앙에 있는 것이 좀 두텁기는 해 보입니다. 네, 손 빼기는 이수 당하면은 네. 네, 여기 당하는 순간 여긴 절대고요. 이건 치받는 순간 그냥은 못 삽니다. 모양이요. 네. 마지막 하나. 자, 중앙을 둘, 연결합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전하게 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은 당연히 이제 후구 치겠죠. 이렇게 수순이 옵니다. 약간 득받네요. 일단 양쪽을 다 줬으니까요. 네. 여기가 이제 패를 양보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45집이고요. 여기도 5집, 쉬운 집이죠? 네. 18, 20집이니까 70. 네, 흑은 70집이네요. 네. 자, 국가대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아, 아까는 개가 미스. 네, 네. 네. 저희도 힘듭니다. 아, 갑자기. 네, 저런 뜻으로 제가 말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네. 네 8대 네, 그래도 2. 개가를 한번 볼게요. 그래도 네. 하다가 말았으니까요. 흑은 70집이고요. 네. 아, 국가대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네요. 멋집니다. 60집. 많이 봐도 60집이 좀 약하니까 네. 한 10집 정도 차이, 10집에 흙이 두 차례 정도로 보입니다. 네. 이 바둑은 사실상 거의 네, 승부 결정이 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오늘의 메인 카드로 가야죠. 너무 많은 기다리던 예. 매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에피타이저들이 너무 화려해가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홍성지 선수가 약간 유리한 가운데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철한 이영구 선수의 바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입니다. 포스코 캠텍 화성시 코리오. 일지명끼리의 대결입니다. 어 지금 뭐 지금 흑이 마지막으로 단수 친 장면인데요. 네. 30초. 아 어, 오늘 둘, 전체적으로 바둑들이 네. 다들 살벌합니다. 네. 자 회돌이를 치고 싶지만. 일단 여기가 되는지만 볼게요. 이거를 치고 때리고 단수 치고 일로 막는 것은 흙이 따라 나오면 네. 여기서 백이 좀 어려워요. 느는 거는 단수 치고 이게 다 선수라서 거꾸로 네 백이 먼저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막았을 때
타르켓 두기가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뭐 때리더라도 늘게 둘, 되면 역시 자체로 수선제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네. 결국은 백은 7, 8 여기서 뒤로 어딘가를 받아야 되는데 4번 남았습니다. 아, 뒤로 받는 자세도 잘 안 나오네요. 이거는 넣은 다음에 다음에 끼우면은 역시 이 나가는 수가 생깁니다. 예. 나가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안 되고요. 네. 백이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럼 결국은 입구자 정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늘어서 잘 안 잡히는 형태죠. 잘 안 죽는다면은 아, 좀 약간은 이용구 선수가 좀 괴로운 거 아닙니까?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아마도 이영구 선수는 이 수상전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고서 막은 다음에 나가잖아요. 예. 그럼 때립니다. 그럼 이제 늘어서 다르게 두는 건 안 돼요. 여기를 집을 내야 돼요. 예. 백은. 단순하게 그냥 수상전으로 가면은 네, 이거는 한 수 빨라요. 백이, 백이 빨라요. 네. 네. 치고 이게 또 자충이죠. 이것도. 네. 아, 이거 또 젖히면은 또 아, 흙이 여기를 젖히면 얘가 또 달라지나요? 하나, 둘, 아까가 생각나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이 형태죠? 일곱, 네. 여덟, 젖히면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맞고 아, 이걸 젖히면은 역시 한 수 빠르네요. 여기는 결국 있고 이렇게 되니까 세 수, 네 수, 네. 그 수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 장면에서 이영구 선수가 초육기 세 개를 사용합니다. 이것저것 여의치 않다면은 결국은 변쪽 한 점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있는 자세도 좋지가 않은 게요. 예. 흙이 이렇게 단수 친 다음에 나중에 이 형태는 또 밀었을 때 막지를 못해요. 아. 여기 또 나가는 게 생기기 둘, 때문에. 야, 그런 게 두고두고 신경 쓰이는 거. 단수 치면 또 수가 늘어나면 백이 잡히죠. 일곱. 아, 여기서 10, 마지막 절기까지 갑니다. 10,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어, 지금은 일단 단수 쳐서는. 이 수상전은 아무리 봐도 네, 막는 것은 이걸 따라 나갔을 때 여기서 백의 수가 없어요. 네. 거의 외길인데요. 여기까지 외길인데 젖혔을 때 이 끊는 건 된다고 해도 아, 여기서 수가 없죠. 네. 한 칸 뛰어도 찌르고 때리면 역시 안 돼요. 네, 한 수 부족이죠. 자, 여기서 네. 뭐가 좋을까요? 단서, 같이 단수를 치면 여섯, 어떻게 됩니까? 일곱, 옆으로. 여덟. 아, 이었네요. 아, 있네요. 아, 이거는 별로입니다. 뭐야? 네. 뭐 단수를 이건 아, 당장 안 해놔도 기분 나쁘고 해놔도 사실 모양이 백이 어, 이게 빈 삼각이 몇 개고 매화 육궁에다가 뭐 온갖 안 좋은 모양은 다 물려 있죠. 네. 그냥 두 글자로 우형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지금은 한 칸을 뜰지 단수 쳐도 됩니다. 나가는 자세는 쭉 밀어버리면 되니까요. 이쪽으로. 네. 자, 단수를 선택했습니다. 단수가 왜냐하면 다음에 여기 미는 게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자,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팀 승패보다 일단 주장 최철환 선수가 빨리 살아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성지 선수는 좀 우세해 보이고요. 예. 안조영 선수와 박재근 선수의 판도 지금 이제 개가로 하고 가고 있는데요. 예.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안주영 선수가 좀 이긴 바둑으로 이겨 유리한 바둑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일단은 화성 씨가 유리합니다. 네, 화성 씨 커리어가 일단 제 계산이 맞다면 지금 화성 씨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 현재 두 대국전 당연히 모르고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네. 자, 때릴 것이냐 한 칸이냐. 근데 때리는 게 정수로 보이죠? 30초. 때려놔야 다음에 그냥 미는 거는 입구자 둬서 수가 안 되는데 건너붙였을 때가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런데. 아, 한 칸을 뛰네요. 이건 뭐 잡아도 여기 나가는 게 있어서 이 형태는 건너붙이는 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결국 밀고 이것도 근데 너무 기분 나쁘긴 합니다. 지금 밀어놔야 되겠네요. 둘 기회가 된다면. 아, 백이요? 예. 여길요? 예. 아,
근데 안 받을 정말 두기 싫으네. 수도 있고 자체로도 너무 악수 못 두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두느니 귀를 지키겠네요. 이 형태는 또 이렇게 하나, 된다고 보면 둘, 여기 뛰어들었을 때도 너무 기분 나쁘고요. 예. 네. 자, 귀를 지켜버립니다. 그러면은 한 칸 뛰는 게 정수네요. 네. 어차피 때려도 지킨다고 보면 네. 여기 있는 게 낫죠. 자, 최철환 선수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강렬한 전투력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 대마를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것이 이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일단 공중에 이영구 선수의 대마가 떴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는 좀 반대되는 기풍이죠. 네. 균형 감각이 아주 좋고 길게 가는 유연한 네. 바둑을 아주 잘 두는 기사인데 타계에 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이 좋아요. 예. 속도 잘 보기 때문에 속기도 잘 두고. 근데 오늘은 초반 출발은 너무 최철원 선수가 좋아하는 네. 흐름으로 판이 짜였습니다. 지금 최철원 선수 초읽기 한 개 더 사용 안 했어요. 네, 아 이거는 뭐 거의 전공 분야죠. 예. 늘 본인이 해왔던, 늘 도왔던 지금 바둑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바둑은 최철원 선수가 뭐 누구랑 둬도요. 뭐 예. 이세돌 구단하고 둬도. 네. 알 수 없을 정도로 워낙 잘 둡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둑 자체가 유리해요. 지금 아주 기분이 좋은 게 뭐 여기는 한 칸 뛸지 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다음에 여기 흙이 먼저 두면 여기 집이 정말 예, 너무 크게 나거든요. 거기 둡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도 잘 둔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아 근데 이 수는 글쎄요. 집은 정말 크죠. 뭐 백은 당연히 안 받을 거예요. 네. 받으면 단수 당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집이 원래 백이 늘고서 젖혀 있는 거랑 비교하면 뭐 정말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15집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예. 지금 일단 여기를 먼저 맞잖아요. 예. 물론 잡히진 않죠. 한 칸 때도 잡히지 않는데. 하지마. 글쎄요. 둘, 좀 너무 실리를 탐한 거 아닙니까? 다섯, 자 중앙 두 점머리 너무 네, 뭐 좋습니다. 네. 뭐 빤히 보이죠. 그리고 네, 이렇게 되겠죠. 늘고 때리고 흙은 한 칸 뛰고요. 그럼 백이 또 이쪽을 둘 거 아닙니까? 여기를 뭐 한 칸을 뛸지 두 칸을 뛸지 일단 이 한 방 맞는 순간 중앙의 백은 이제는 그 미생이 아닙니다. 네. 약한 돌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예. 오히려 이렇게 받으면 흙이 또 잘 뛰어나가야 되는 형태예요. 이 수는 최철환 선수 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하기의 2선 젖히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철환 선수의 스타일은 아닌데요. 네. 사실 너무 두고 싶은 곳이긴 해요. 예. 네, 저번에 짭짤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이게 느는 거랑 계산을 해보면 역끝내기 전에 받는다고 치면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흙집이 4집 집이 한 6집 차이 나고요. 네. 마지막 100집이 다음에 여기 늘고 이렇게 되는 곳이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0집이 한 10집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역끝내기 한 16집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유혹이 네, 있을 만하네요. 이런 두 점머리를 마저가면서 아, 예. 두 정도의 정말 매력적인 곳이긴 한데 네. 좀 빠른 감이 있고요. 바둑은 흙이 좋은 거는 지금도 흙이 좋습니다. 네. 늘어서 두더라도 자체로 이게 집이 정말 많아요. 여기는 서로 똑같고요. 네. 여기는 서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이쪽이 16, 18집, 25집 정도 나니까 네. 여긴 15집 모양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마저 10집 차이 나는데 그러고 나선 백이 집이 없어요, 모양이. 좌변과 우변을 지금 비교해보면은 네, 여기도 흙은 여기가 지금 아직 남아있어요. 예. 확실히 흙이 좋은 거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런 상황에서는 보통 최철원 선수는 지금까지 상대에 몰아붙일 수 있을 때는 몰아붙였었는데요. 네. 네, 여기는 뭐 언제든지 뭐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끊으면은 끊깁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섯 점이 잡히죠. 네. 들여다본 게 선수니까
약간 여기서 뭐 이쪽으로 밀어서 받을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이어도 되죠. 네. 먼저 잡히니까. 밀고 30초 이을 때 하나, 이렇게 있는 형태가 둘,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예 그냥 한 점을 드러내버립니다. 지금 중앙 우중앙 쪽에 있는 최철환 선수의 대마가 잡힐 일은 없는 거죠. 네, 여기에는 자체로는 못 살아 있긴 한데요. 예. 바깥에가 여기가 백이 한 두 번, 세 번 놓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러면 자체로 죽는데 둘, 지금 그럴 셋, 수가 없죠. 여기가 넷, 잡으러 가려면 다섯, 이으면 백이 밀고서 이렇게 넷, 잡으러 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네, 도저히 잡으러 갈 길이 없죠. 네, 조금 전에 집어준 세 곳 중에 한 곳을 일단은 네. 뒀습니다. 뭐 흑은 여기서 이쪽으로 두면은 제일 확실하고요. 중앙으로 나갑니까? 밀거나 이쪽으로 밀거나요? 이곳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오히려 백이 자꾸 2단 젖히면 더 기분 나쁘지 않나요? 아, 근데 꼬부렸어요. 2단 젖히라 이런 얘기네요. 여기는 백이 찔러 놓으면 마지막 여기를 두면은 둘, 여기서 흑이 셋, 백이 수가 없네요.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단수 치고 막으면 먼저 잡힙니다. 여덟 네. 아, 그 자리 하변에 흑돌이 오면은 흑집이 몇 집 생깁니까? 조금 전에 이현우 개설위원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그 자리를 백이 갔습니다. 확실히 균형 감각이 좋군요. 자, 홍성지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바둑이 끝났죠? 개각까지 안 간 것 같습니다. 네, 뭐 차이가 네. 좀 나는 바둑이었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홍성지 윤찬희 선수의 바둑 잠깐 결과만 보고 오겠습니다. 홍성지 선수는 계속 연승을 이어가네요. 아, 네. 아, 그리고 바둑 내용 자체가 네. 안정감이 있어요. 네.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네. 편안하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죠. 네. 아니요, 긴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만큼 내용이 좋은 거죠. 아, 예. 네. 아, 지금 뭐, 아 지금 윤찬희 선수의 얘기는 예. 넘어간 수로 여기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거 잡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결국 이쪽 지금 서로 다 잡으러 가면 어떻게 네, 되느냐 싸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뛰어들어서 생각보다 좀 별게 없었어요. 네. 네. 자, 국가대표팀은 지금 상변을 흑은 차단을 무조건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오히려 개가 바둑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네, 확실히 어쨌든 바둑은 홍성희 선수가 좀 두기 편한 계속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홍성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화성시 코리오가 2대 1로 앞서 나갑니다. 분재대 후에 살도 좀 많이 붙었고요. 바둑도 상당히 안정된 느낌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까지 빨리 적응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정우 감독은 이 홍성지 선수를 뽑은 걸 네. 네. 정말 그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근데 화성시 코리오가 강팀이에요. 보면은 김정현 선수, 홍성지, 이영구. 또 박정상 선수도 한몫 해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 2, 3 지명은 그 네. 어느 팀하고 붙어도 손색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4 지명 박정상 선수와 5 지명 안정 선수가 조금 부진한데 예. 이 선수들이 살아난다면 화성식 코리오는 뭐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다섯, 여섯, 일곱. 자 화성식 코리오 우승 후보라 그러면 이제 포스코 캠텍에서는 네, 굉장히 또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단에서 최철한 선수 있는데 나현. 변상일 선수를 이름을 집어넣게 네. 되는 순간에 갑자기 더 달라지죠. 사실 바둑리그 지명이 끝났을 때 네. 가장 잘 뽑았다 선수를 네. 그런 평가를 받았던 팀이 포스코 캠텍이거든요. 거기다 네. 또 감독이 이 명장 김성룡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네. 워낙 그 인정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요. 네. 3, 4, 5, 6, 7, 8, 9, 10 예상외로 초반에 좀 부진을 하고 있어요. 8. 장기 레이스니까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변 들어가니까 아래 붙였고 젖혔습니다. 아, 바둑은 정말 괴롭네요. 네. 흔히 이제 그 저희끼리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일반 아마추어 팬들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뭐 네. 집도 없고, 네. 네. 절도 없고, 아, 네. 네. 집 바둑 집도 흙이 많은데 네. 전체적으로 백이 또 얇아요. 백은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도 별로 없고 하나, 지금 이렇게 되면 둘, 이쪽에 있는 돌들도 셋, 좀 넷, 중앙 쪽도 다섯,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네. 여섯, 부담이에요. 일곱, 흙이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두게 되면 네. 공격하면서 여기가 집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흙의 즐거움이고 그나마 지금 백이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변은 백이 같다는 것 네. 그것이 지금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시달림을 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가 여기가 여기도 선수고요. 이게 다 선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쪽이 연결돼 네. 있어서 지금은 아마 여기를 안 둘 거고요. 안 두나요? 네, 이거는 끝내기니까요. 둘, 셋, 백은 살아 있기 때문에 아, 크진 네. 않죠. 여섯, 그런 데 하나 들여다보고 일곱, 여덟,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아홉, 것도 지금 가능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이렇게 네, 차지하면서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네, 집으로 가자. 이거는 정말 흙이 두기 편한 네. 말 그대로 정말 두기 편한 바둑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최철환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철환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길 확률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오더 상으로 2대 2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국 장고대국 승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국이 사실 끝내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6, 6, 7, 8. 네, 일곡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네, 보고 오죠. 잠깐 네. 두 판을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형세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최철한 선수의 좌상 귀 쪽으로 변으로 붙였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히 끝내겠다 그런 얘기 같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자, 거의 다 두었네요 네. 이 바둑은요. 자, 빠르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백집은 예순집이고요. 네. 네, 사석은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59 정도 나니까요. 네. 사석에 지금 박재근 선수가 다섯 개가 많아요. 네. 네. 그러면은 64인가요? 그러면? 네. 덤에 걸린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네. 네. 반면 한 네 집. 여기도 지금 집을 계산 안 했는데 여기도 100이 두면 집이 맞아요. 나거든요. 네. 네. 네 이건 뭐 지금은 다 뒀기 때문에 뭐 바뀔 데가 없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일단 팀 승리는 화성식 코리아가 가져갈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영구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1지명 대결로 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변을 처찰한 선수가 가자 이제 좌중앙 쪽에서 삭감을 합니다. 이영구 선수. 30초. 하나, 둘, 셋. 모자 한번 씌워 달라는 이야기 여섯, 같기도 하고요.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뭐 두텁게 두텁게예요. 네. 최철한 선수의 지금 생각은 여기를 쳤잖아요. 예. 백은 이제 뭐 이수의 체면을 살리서라도 뭐 뛰어 들어가야 돼요. 뭐 네. 여기든 뭐 뛰어 들어야 됩니다. 이러고 이런 식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를 최철한 선수는 뭐 집으로 만들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하나, 서로 간에 이거는 둘, 뭐 살고 셋, 살고 하면 된다는 거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이영구 선수 마지막 철기군요. 얼굴 표정이. 네. 아 근데 이수 상당히 위험한 수 아닙니까? 끊으면 어떡하죠? 그 차도 여기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축 장문 안 되죠 지금. 예. 축 안 되고 장문 안 됩니다. 단 변수가 있다면 바둑이 흙이 좋다는 거. 네. 네. 그거 아니면 무조건 끊는데요. 더군다나 최철한 선수는 또 네. 끊을 수 있는 자리는 또 끊는 스타일입니다. 여기는 끊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여섯, 싸움이 여덟, 불리할 싸움이 아닙니다. 네, 끊었습니다. 이건 너무 끊어라 하는 수예요. 이거는 이 어깨 짚은 수는요. 그냥 가드를 내렸습니다. 이영구 선수. 뭐 이영구 선수가 저 끊는 수 모를 리도 없고요. 네, 뭐 바둑이 불리하니까 제 싸움을 만드는 거이긴 한데 이 싸움이 좋은 싸움으로는 보이지가 않네요. 아, 당장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일단 흙이 느는 게 늘게 되면 거의 선수거든요. 여기 맞으면 이거 거의 잡힙니다. 예. 그럼 이게 돼 있다고 보면 이 싸움이 딱 봐도 지금 백이 엄청 답답하잖아요. 예. 그렇네요. 넷, 다섯, 여섯. 어떡하죠? 일곱. 이영구 선수. 여덟. 장문 안 되는 건 맞죠? 확실하죠? 네, 장문 안 되고요. 그걸 젖히겠다는 얘긴데요. 네. 나가고 둘 수도 있습니다. 한 죽지 않습니까 이게? 추가 안 되고요. 네. 장문을 씌울 시간이 없죠. 이게 네. 약점이 있어서 다 나가면은 어떡합니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단 여기 나가겠죠. 일곱, 여덟. 흙은 안전하게 두면 사실 그냥 나가도 돼요. 그냥 나가고 이을 때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네. 최철한 선수 스타일은 찌르고 가는 게 강렬하게 스타일이죠. 둔다면 여기도 네. 찔러놓고서 예, 나가면 백이 약점이 많으니까요. 네. 이건 계속 나가면 됩니다. 아, 이거 백이 곤란합니다. 최철한 선수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 지금 초읽기 소리 둘, 들으면서 시계도 셋, 한번 확인하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과연 평상시에 최철한 선수처럼 찔러놓고 나갈 것인지. 근데 평상시 최철한 선수 아니라도 찔러놓고 싶네요. 이현우 해설위원님은 찌르죠? 네, 저는 전 찌릅니다. 네. 네. 몇 번 확인하겠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 축이 되거나 하면 예. 너무 허무하니까. 근데 지금은 둘, 뭐 안 돼요. 장문도 셋, 안 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나갑니다. 그냥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백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살릴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놓고 살리는 거는 너무 이상합니다. 네. 이거는 뭐 백이 대책이 없고요. 그렇다면은 2단 젖히나요? 네, 2단을 좀 버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집.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크진 않네요. 네. 근데 둘 이러고 셋, 체면을 살려면 여기 틀어 막아야 다섯, 되는데 네. 이 약점이 많아 가지고요. 백이 여덟, 아홉. 뭐 거의 지금은 내친 걸음이네요. 자 여기서도 찌를 수 있습니다. 네, 자꾸 유혹하네요. 찔러줘. 찔러 달라는 얘긴데요. 예. 정말 찌르고 싶은데요. 아니 근데 여기서 안 찔렀는데
지금 안 찌르겠죠. 아, 예. 네. 여기서 찌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이영구 선수. 아, 이 형태라면 좀 낫네요. 만약에 흙이 계속 찌르지 않는다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 모양이라면 좀 두텁죠. 아까보다는 그래도 네. 마지막 이렇게 틀어 막으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찌르지 않을까요? 찌르는 게 악수가 될 가능성.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 버리죠. 백이요? 네. 이렇게요? 네. 뭐 굳이 아낄 이유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근데 보리 선수 아닙니까? 백이 지켜야 되면 지켜야 후수가 되죠. 되니까 아. 예, 할 필요는 없는데 아, 그냥 나가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허구 치고 예, 꽉 잇고 정리 되겠습니다. 네. 자, 장고 대국이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역시 개각까지 안 했네요. 네, 아마도 박재근 선수가 결국 이제 덤이 안 나오는 바둑이었거든요. 예. 돌을 거둔 모습을 보이고요. 자 일단 안조영 선수가 결승점을 따냈습니다. 네, 좀 기대되네요. 안조영 네. 선수의 승자 세레모니를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네. 자 안조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너무 너무 평범한데요. 그냥 파이팅 한번 했습니다. 안조영 선수의 승리 세레모니 봤습니다. 아 이거는. 안조영 선수 개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값진 승리고요. 네. 화성식 코리아 이정우 감독 입장에서도 예. 너무나도 후련한 승리입니다. 안조영 선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줘야만 화성식 코리아는 우승을 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화성식 코리아가 2승 2패가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중위권입니다. 네, 오늘 대결은 일단 팀 승리는 화성식 코리아가 가져가게 됐고요. 가져갔고 이제 이 바둑 보자고요. 아, 여기를 아, 그렇군요. 서로 생각이 좀 다르네요. 저는 이걸 이어서 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냥 하고 쳤어요. 네.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이제 미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30초. 이걸 아껴두네요. 아, 교환을 둘, 하지 않고요. 셋, 넷, 나중에 다섯, 때에 따라서는 움직이는 여섯, 맛도 좀 보는 일곱,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자체는 뭐 지금 중앙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흑이 백이 네. 나가는 수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 자세는 지금 당장은 백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로 된다면 결국은 최철원 선수의 중앙 끄는 것이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집으로 네.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넘어가야 되면은 예. 백이 이걸 잡는 진행이 되잖아요. 네. 상당히 중앙이 두터워지는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예 확실하게 잡아둡니다. 저수는 또 차후에 찌르겠다는 암시를 하고 있네요. 네, 백이 여기를 차단하면 네. 지금은 여기 중앙 찌르고 단수 치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뭐 여기도 대책이 없지만 이쪽도 여전히 맛이 나쁘거든요. 예. 흙이 여기만 둬도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백도 지금은 중앙을 지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맛보기로 하는 건데요. 이쪽 뛰어드는 것과 여기 막는 거. 네. 네. 이영구 선수의 승부. 아, 그냥 막을까? 찌르면 여기까지는 외길인데요.
그러면 맛이 너무 나쁜데 이쪽도 맛이 나쁘고 이러고 뭐 이쪽 붙이다던가 해서 여기서 따로 수습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예. 여기가 다 잡혀 있으면 괜찮은 뭐 30초.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두 명 거의 네. 사는 형태라서요. 자, 지차른 선수 찌를 것 같습니다. 아, 뭐 지금은 기세죠. 또 둬야죠. 아, 네. 네. 자, 뭐 백도 맞고 속도 끊고 단수 뭐 어쩔 수 없는 외길 진행입니다. 네, 뭐 분명한 거는 이영구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무난하게 가서는 지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뭐 좀 위험하고 좀 무리스러워도 지금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영구 선수도 흔들기가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최철환 선수에게 과연 그것이 통할지. 상대 전적은 8승 4패죠 지금 현재. 네, 최철환 선수가 8승 4패로 앞서 있고요. 네. 바둑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또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예. 근데 최철환 선수가 뭐 통산 승률도 70%인 선수고 바둑리그도 거의 70%에 육박하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올해 성적이 10승 13패예요 지금까지요. 예. 아마 최철환 선수가 97년에 입단한 이후로 50%가 승률이 안 됐던 적이 아마 올해가 처음이 아닐까 처음, 예.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뭐 후반기가 하반기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주 최악의 지금 슬럼프로 보이긴 합니다. 네. 이영구 선수의 흔들기네요. 네, 지금부터는요. 정말. 이제 어떻게 최철환 선수가 막아내는지 30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 캠텍 5라운드 3경기입니다. 1지명끼리의 대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